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내일 종료됩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분석했습니다. 4.15 총선에 출마했다 떨어진 통합당 소속 낙선인 3명이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충주 세계무술공원에 들어서 나이트월드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지역 뉴스입니다. 충주시가 유치한 테마파크 라이트월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원이 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수백억 시설물이 모두 철거될 운명을 맞게 됐는데요. 투자자 반발이 거센데 애써 유치해놓고 없던 일로 만든 충주시 역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밤이 아름다운 충주를 만들겠다며 조길형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라이트월드. 논란은 사업 추진 단계부터 개장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술공원에 유료시설을 유치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빼앗았다는 비판에 선거 때 정치 쟁점이 되기도 했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허가 관련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라이트월드가 2억 원이 넘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관리소 후에 불법 영업까지 드러나자 결국 충주시는 개장 1년 6개월 만에 운영을 금지하는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라이트월드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투자자들도 조길형 시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무엇이든 행정에 할 수 있는 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문을 통해서든 수백 명의 투자자들 앞에서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월드의 미래가 걸린 운명의 날. 법원은 충주시의 사용수익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익 목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체납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전대와 관리 소홀, 지시 불이행 등도 충주시가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노력하지 않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으로 라이트월드와 관련된 그런 논쟁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주 시민들이 무술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은 억울하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충주시와 동업한 사업인데 자신들만 200억대의 피해를 입게 됐다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일개 아줌마가 라이트월드를 어떻게 알고 투자를 했겠습니까? 충주시라는 타이틀을 보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개인한테 어떻게 몇십억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충주시는 조만간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 6억여 원으로 강제 집행하겠다는 계획. 하지만 투자자들은 즉각 항소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라이트월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식물에 이어 동물국회라는 별명까지 얻은 20대 국회가 내일 임기를 다합니다. 4년 전 충북은 재선급 이상이 대거 국회로 올라갔다며 남다른 기대를 보이기도 했는데 지난 4년 동안 일 열심히 했을까요? 이재욱 기자가 숫자로 나타난 충북 국회의원들의 4년을 짚어봤습니다. 먼저 국회 출석부부터 꺼내봤습니다. 절반의 임기였지만 제천단양 이우삼 의원이 모두 130여 차례에 걸친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100% 출석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본회의를 기준으로 이종배 경대수, 변재일, 오재세 박덕흠 등 5명도 출석률 90%대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을 본회의 출석률 순으로 세우면 중간인 150등 정도가 출석률 90%니까 크게 박수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원내대표를 맡았던 정우택 의원과 2년 가까이 장관을 겸직한 도종환 의원은 더 낮았습니다. 장관을 한 기간 동안을 결석으로 잡아서 출석률이 낮게 나왔고요. 통계를 잡는데 조금 더 합리적인 통계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 발의로 본 입법 활동 실적은 오재세 의원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반쪽 임기의 제천단양 이우삼 의원은 15건, 전임 권석창 전 의원은 20건에 그치는 등 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 법안에 반영된 비율은 오재세 의원 55%를 선두로
개인마다 20에서 40%, 과반이 20대 국회 전체의 평균 법안 반영률 35%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문구 한두 개 고치는 것부터 지역의 고충 해결까지 숫자로 표현 못할 질적 판단은 별개입니다. 자구 수정 정도의 그런 정량적인 측면에서 입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좋은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도 임기 내 공약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킨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따져봤더니 가장 적은 25개 공약을 낸 이우삼 의원이 반쪽 임기 중 76%의 최고 완료율을 기록하는 등 충북 8명의 임기 내 공약 완료율은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 높은 57%를 나타냈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듣고 이해시키고 이런 것에 좀 더 그 강점을 가진 의원들이 이행률이 높겠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등으로 어수선했던 20대 국회. 충북에선 제천단양의 권석창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또 한 번의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그래도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지역에 의미 있는 입법도 꽤 많았습니다. 법과 제도에 가로막힌 지역 고민들은 미우나 고우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갔고 머슴이 되겠다던 의원들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2년 전 진천의 한 농촌마을. 어느 날 갑자기 쌓인 정체물을 적치물이 심각한 악취를 내뿜고 침출수까지 흘러나와 일부 주민들은 짐을 싸기도 했습니다. 저도 지금 시골로 이제 고향으로 지금 들어와 살지만 솔직히 청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래, 내가 왜 여기를 들어왔지? 당시 이런 적치물 때문에 충북에서 제기된 환경 민원은 거의 30건. 음식 폐기물로 만든 퇴비가 공급되면서 충북 여러 시군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됐지만 법적으로 폐기물이 아니라 현행법상 손쓸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섰고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은 그것은 현행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비료관리법을 개정해 퇴비 배출에 앞서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개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없어요. 냄새나고 그러는 건 이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강하게 막아갖고. 귀를 찢는 듯한 전투기의 굉음. 주변 지역의 고통은 수십 년째입니다. 귀 먹은 사람 엄청해, 이 동네. 그거 날아다녀서. 귀 먹은 사람. 전부 얼추 다 먹었어요. 광활한 지역에 이런 소음 피해를 야기해온 군 비행장이 충북에만 두 곳.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거니까 그냥 참으라고 했고 배상을 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주민들이 힘겨운 개별 소송을 벌여야 했습니다. 법적으로다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송을 안 하면은 받지를 못하니까 보상받기도 엄청 힘든 거예요. 이런 정부에게 알아서 보상금을 주도록 한 건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20대 국회가 탄생시킨 법률입니다. 국가 안보 목적의 피해라면은 그 피해는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만이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같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충북 8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대표 발의로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지거나 고쳐진 법은 170여 건. 동식물로 비유되는 20대에서 나머지 65%인 342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지난달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천여 표 차이로 패배한 미래통합당 후보 3명이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제기한 건데 선관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역전의 재역전. 새벽까지 펼쳐진 치열한 접전 끝에 3,334표 차이로 낙선한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결국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법적으로 사전투표용지에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 형태로 일련 번호를 표시하게 되어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모양의 QR코드를 사용했다며 이유를 댔습니다. 선거법에서 규정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선거는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이 선거법에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왜 QR코드를 쓸까? 선거 당일 본투표에선 상대 후보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 밀려 각각 3천여 표 차로 낙선한 윤곽근 경대수 후보도 함께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같은 당 민경욱 의원과 마찬가지로 투표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2차원 QR코드는 2차원의 막대 보호로도 불리는 만큼 진일보한 막대 모양의 바코드로 볼 수 있고 유권자의 개인정보도 담겨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과거에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실로 확인된 적은 없었다며 반심제로 운영되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재검표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새 후보의 승패가 갈린 득표율 차이는 3%포인트. 치열했던 접전만큼이나 적지 않은 선거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시내버스를 탈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자 예의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자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까지 내린 것은 노마스크 승객들이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자가 직접 버스를 타고 실태를 돌아봤더니 버스기사들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버스가 도착하자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올라탑니다. 잠시 뒤 마스크도 없이 올라탄 승객. 기사가 출발하지 않고 멈춘 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스크 쓰셔야 된다고. 마스크 없으세요? 마스크 안 쓰시면. 하지만 기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빈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승객이 붐비는 시내버스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해도 기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 쓰세요? 마스크를 턱에 건 채 타거나 벗어서 손에 든 승객들도 눈에 띕니다. 모두 버스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승객들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탑승을 거부하기는 힘들다고 기사들은 말합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왜 마스크도 안 쓴 승객을 태우냐 그렇게 항의하는데 기사 입장에서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좀 그런 게 좀 답답합니다. 청주의 경우엔 기사의 거부를 무시하고 버스에 탔더라도 확진 판정을 받지 않으면 과징금 대상도 아닙니다. 다른 시군은 아예 과징금 규정도 없습니다. 승차를 거부하였는데도 타겠다고 하면 특별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버스기사에게만 승차 거부 부담을 지운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조용한 전파를 끊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MBC 충북 5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청주방송국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코로나19 확진이 끊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보도해 막연한 불안을 없애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과 충북형 뉴딜 사업의 적정성 등도 심층적으로 다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충청북도와 시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매출 2억 이하 소상공인들이 3월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것을 증빙해야 고정 비용으로 40만 원씩을 지원했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2월과 3월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하면 4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증빙하지 못해도 지원금의 50%인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원 대상 소상공인 7만 2천 명 가운데 80%가 증빙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청을 못하자 이같이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5.24%보다 1.24%포인트 낮은 것으로 전국 평균 5.95%에도 못 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옥천군이 5.1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충청북도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청주에 있는 자치연수원을 제천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공청회를 열어 이전 타당성 분석과 후보지 평가, 현 청사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본 계획을 확정해 오는 2022년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 여성연대 등 4개 여성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 스쿨미투 지지 모임이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스쿨미투 가해교사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가해교사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피해자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